하남시가 산불 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시청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남시는 서둘러 자체 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하남시가 산불 감시요원을 뽑아서 합격을 통보한 것은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모두 6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체력 심사 등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이 발생했다며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이 지난 22일 오후 시청 내부 전산망에 폭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과장님과 팀장님으로부터 합격시켜야 할 23명의 명단을 쪽지로 받았고 채용인원 30명 중 23명을 합격시켰다며 채용 비리의 과정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하남시에서 내부 조사에 들어간 건 맞아요? 저희도 담당자 많아서. 여기 팀장님은 어디 계세요? 팀장님도 바쁘세요. 그건 바쁜 건 알겠는데요. 여기 계신지 저희 연락 주세요. 저희도 뵙기가 힘들어요. 하남시는 곧바로 자체 감사에 착수해 해당 부서의 과장과 팀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하남경찰서도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산불 감시원은 봄과 가을에 걸쳐 5개월 동안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일당 6만 5천 원가량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